네, 김명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초심 백운종 대표께서 단식 오늘로 7일째 돌아가는. 네, 7일차. 네, 오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아, 굉장히 많이 수축한 모습이시고요. 네. 예, 제가 아, 5일차 되는 밤을 네. 지새면서 같이 옆에 있었는데, 네. 초심님 이렇게 이 뒤통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 예, 부분에 예, 예, 예. 아, 이렇게 좀 두개골 모습이 다 보일 정도로 많이 못 드시니까 예, 수축해 있으십니다. 뭐 자료 사진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서 같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건강, 위치가 네. 정확하게 그 낮에는 오전과 네네. 낮에는 집무실 앞에서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쟁기념관 앞이죠. 하고 네. 8시가 지나면은 삼각지역 11번 출구, 네, 출구 앞쪽으로 또 이동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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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걱정이 되시니까 많은 시민들이 이제 와서 네, 찾아도 오시고 네. 네, 퇴근길에 찾아도 오시고 네. 아, 정말 좋았던 부분은 네. 대부분 다 시민들도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퇴근길에 네. 오셔서 네. 뭐 지하철 막차 본인들 가실 수 있는 시간까지 아주 네. 오랜 시간 기다리셨다가 네.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다가 같이 촛불을 밝히고 예. 그리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지난번 집회 때 토요일 날 비가 오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날 하셨죠. 좀 많은 시민분들이 네네. 초심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네, 집회가 끝나고 나서 네. 또 그쪽 11번 출구 앞쪽으로 오셔서 네, 초심님하고 이제 같이 대화도 좀 하시고 네. 또 응원도 해주시고. 건강이 제일 걱정됩니다. 네. 메디컬 테스트를 이제 정기적으로 받아보셔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7일째니까요. 네. 초심님께서 단식하는 이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 우리 김 기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아, 두 가지 슬로건을 거셨어요. 네. 네. 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 라는 슬로건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 네. 책임자를 처벌하라 이 두 가지 큰 슬로건을 거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초신님 입장에서는 국가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 정치권에서도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사실상 시민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또 일부 뭐 진보 진영 채널 같은 부분에서는 또 분열되는 모습도 있었고 맞아요. 예. 초신님 그 단식하는 장면을 좀 내가 그렇게 네. 전면에서 좀 띄워주세요. 네. 시청자분들이 보시면서 얘기를 듣게요. 네. 아, 그런 부분이 초신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시고 네. 아, 나라도 이런 단식을 해서 아, 좀 사람들 또 민주 시민들이 일깨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초신님 평상시에 이제 소신이 행동하는 양심. 이시기 때문에 네, 행동이 이제 중요시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예. 2년 전에도 하셨었죠. 네, 그때도 이제 이제 국회 앞에서 그때 초신님이 아, 사실 그때는 초신님이 그 좀 선구자적인 입장이셨는데 그때 막 그 전부 다 뭐 검수완방 되지는 뭐 아, 뭐 이렇게 할 때 검찰 개혁을 외칠 때 그때 초신님께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셨거든요. 그때 이미 알았어. 예,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좀 비난하는 분도 있었고 뭐 그거 아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공수처 설치라든가 뭐 검수완박 검찰 뭐 개혁 이게 중요한 거지. 윤석열 탄핵은 아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때 초신님께서 이번 단식하면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좀 더 강력하게 본인이 탄핵을 밀고 나가서 더 예. 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이번 또 단식에서도 이제 그 저희 황교안이가 예. 단식할 때 청와대 앞에서 또 맞단식 한 그렇죠, 것도 그렇죠. 그때도 했었죠. 네. 예, 그때는 이제 황교안의 단식을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맞단식을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좀 서글펐던 게 황교안은 이제 천막까지 치게 허용을 했었고 아... 예, 초신님은 천막을 치는 걸 불허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식하는 기간 동안에 하루는 비가 왔었는데 네네.
비가 오는 날 초신님이 그 비를 그대로 맞고 있으니까 네. 아 저희가 이제 비닐을 쳤어요. 그랬더니 비닐을 못 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비를 맞으시니까 저희가 우산을 받쳐드렸는데 우산마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참 정말 너무 차별하는구나라는. 그때 며칠 하셨죠? 그때도 한 11일 정도 하셨습니다. 황교안이 한 단식보다 하루를 더 하셨어요. 보름 정도 하셨던 걸로 네, 기억나는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안 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황교안 실려가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단식을 푸셨죠. 네. 지금 국회에서 네. 어제부터인가 안민석 의원, 김영민 의원, 또 민병덕 의원 해서 농성에 들어간다 그럽니까? 네,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 보도가 잘 안 났었는데. 네. 하여튼 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칠적을 네. 제가 참사 추모공간 조성하고, 추모공간 조성하려고 하면 아까 좀 같이 지상인 교수 얘기한 것처럼 네네, 맞습니다. 실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서 그냥 꽃무덤에 합니까? 그러니까 참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그 실명 공개했다는 것 갖고선 무슨 뭘 어쩌고 하여튼 뭐. 안 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실명을 공개하는 건 사실 정말 당연한 일인 거고. 글쎄 말이야. 그걸 안 한 게 문제야. 희생을 당하신 분들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극렬하게 막는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치부한 이야기인 거거든요. 원치 않는 거예요. 그게 알려지는 게 원치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희생자 유가족들도 뭉치게 될 것이고 뭐 그들끼리의 어떤 단체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시민들도 동요할 수 있는 거고 예, 뭐 일부 저기 외신에서는 이제 희생자의 어떤 네.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정말 그 어리고 꽃다운 젊은 친구들이 희생당했다라고 네. 하면은 사람들이 더 동요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수단이겠죠. 주신님이 지금 이제 단식농성을 한다는 사실이 지금 정치권에도 많이 알려지고 네. 국민들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 의원들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네. 뭐 실명 공개하는 온라인 기업가를 조성하겠다. 12구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촉발 촉구 의원 모임이고요. 네. 행동에 오늘부터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집회에도 참석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신님 건강을 해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격려 좀 해주시고요. 예. 네. 함께 할 수 있는 분도 함께 해주시고. 네. 지금 낮에는 용산전쟁기념관 바로 앞에서 하는 거고요. 네. 저녁에 8시 이후에는 11번 출구 앞에 조신님께서 네. 지키고 계십니다. 네. 네. 서울 소리 식구들은 고생도 많이 하시고. 네. 돌아오면서 네. 밤새신 분들. 네네. 저희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면서 밤새고 있었는데요. 네. 예. 뭐. 저도 하룻밤을 같이 이제 네. 교수님 곁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뭐 네. 제가 밤을 하루 샌 것보다는, 네.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밤을 지새우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되고 나서, 그리고, 새벽 시간이 됐을 때, 새벽 뭐 한 3시, 4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뵈니까 교수님이 이제 그 저희 집회 차량, 그 트럭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짐, 제 칸에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너무 짠합니다. 네, 진짜 알겠습니다. 빨리 좀 예 오늘부터 메디컬 테스트 하면서요. 네, 이제 체크하면서 네네. 주시는 건강이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또 신경 써야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자, 주심님 단식 얘기는 저희 뉴영화 뉴스 코멘터리에서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좀 관심 좀 가지세요. 이분들이 해야 될 걸 우리 병우정 대표가 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영화 뉴스 코멘터리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죽음과 삶이란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뤄야 되고 이 죽음과 삶이라는 문제, 우리 시민의 생명이라는 문제까지도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지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의 모든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풀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는 사실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일 저희 힘차게 파이팅하면서 프로그램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신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